그게 무슨...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써주겠다고. 저한테 편지 쓸 때만 다른 손으로 쓰겠다고 했었어요. 낭만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더 좋았고요. 그런데 하루는 형사들이 찾아와서 성냥갑에 들어있던 쪽지를 보여줬어요. 저희 다방 성냥갑이니까 단골 손님이면 알아볼지도 모른다면서. 당연히 한눈에 알아봤죠. 나만 아는 글씨였으니까. 그럼 왜 그때 바로 얘기하지 않았나? 자네 혹시 도망치고 싶었어요. 그냥 도망치고만 싶었어요. 정말 그러려고 했었는데 윤혜주. 그 사람한테 털어놔버린 바람에. 그치만 증거는 없을 거예요. 연우 똑똑한 사람이잖아요. 아마 실수 같은 건 하지 않았을 거예요. 이것만 빼고요. 그러니까 자네 날 찾아온 진짜 이유가 뭔가?